여러분, 백이동 뜨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스텔톤의 색상을 배색하여 봄, 여름에 들고 다니기 좋은 귀여운 카드 지갑 떠볼 거예요. 가로 9cm, 세로 6cm로 카드 5개 정도가 수납 가능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단추로 포인트를 주었고 고리를 만들어줘서 카드가 빠질 염려가 없어요. 이렇게 닫아주시면 절대 빠지지 않아요. 제가 요즘 잘 가지고 다니는 지갑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카드 지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샷을 15개로 기준을 만들어주고 한길긴뜨기 3개씩 배색해서 5단까지 떠준 다음 빼뜨기로 고리까지 만든 다음 마무리해줄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카드 지갑 시작해볼게요. 먼저 샷을 15개 만들어줄게요. 실 한 바퀴 돌려서 실 가져오고 매듭 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샷을 15개 만들어줄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개를 다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둥코 3개가 필요하니까 샷을 3개,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의 기둥코는 한 코의 기능을 하니까 이 V자에 단수링으로 첫 코 표시를 먼저 해줄게요. 표시한 부분부터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실 한번 감아서 V자에 찔러주고 실 가져와서 세 개의 고리가 나왔으면 이때 실을 가져와서 두 개의 고리 통과 또 실 가져와서 두 개의 고리 통과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둥코랑 한길긴뜨기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기둥코까지 하면 한길긴뜨기 두 개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줄게요. 실을 감아서 V자에 찔러주고 실 감아서 세 개의 고리가 나왔을 때 실 감아 두 개. 이제 원래 실을 감아서 두 개 통과하면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 저희가 아까 세 개씩 배색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저희는 다른 실로 배색을 해줄 거예요. 다른 실을 가지고 와서 주황색 실 대신 손가락에 이 실을 걸고 바늘로 노란색 실을 이렇게 가져와 주세요. 주황색 실을 가져오는 것처럼 노란색 실을 이렇게 끌어와 주세요. 이 노란색 실의 꼬리실과 이 주황색은 이 사슬에 딱 붙이고 이 왼손으로 이 세 개를 같이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슬, 노란색 꼬리실, 이 주황색 실. 잡아주시고 실을 감아서 V자에 찔러주고 감춰주면서 떠주시는 거예요. 한길긴뜨기는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실 감아서 두 개 통과, 실 감아서 두 개 통과. 한길긴뜨기 하나 해줬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둘. 네, 세 번째 해볼게요. 실 감아서 V자 찌르고 세 개 중에 두 개 통과. 또 세 번째 한길긴뜨기에 이 부분까지 오셨으면 이 다음 색 주황색 실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뒤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노랑노랑 이렇게 배색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중간 부분에 주황색 실이 보이죠? 이 실을 항상 감춰주면서 떠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으로는 이 노랑 부분을 잡고 왼손으로는 이 주황색 실을 살짝 잡아서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 주세요.
이 부분이 딱안 보이게, 이 가운데 실이 안 보이게. 그 상태에서 다시 주황색 실을 손에 걸고, 실 걸어와서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시 주황색 실로 배색이 됐어요. 또 다시 한길긴뜨기 3개 해볼게요. 실 감아서. 이 꼬리실은 계속 같이 가져와 주세요. 실 감아서. 실을 감아서 이제 세 번째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또 저희가 노란색으로 배색 바꿔주기 전에 살짝 잡아당겨서 이 가운데 실들이 안 보이게 해준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바짝 잡아당겨, 이렇게 제가 잡아당겨 볼게요. 이렇게 잡아당겨보면 이렇게 오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 가운데 실이 안 보일 정도만 살짝 잡아당겨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노란색 실로 바꿔볼게요. 노란색 실이 꼬리실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연스럽게 이 안쪽에 감춰주시면 돼요. 감출 수 있을 때까지. 둘, 셋. 또 잡아당겨서. 주황색 실로 다시 바꿔줍니다. 주황색 실로 3개 더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그 카드지갑 일단 앞면은 떠줬어요. 이 다음에는 카드지갑 뒷면 일단을 떠줄 거예요. 이제 노란색 실로 바꿔주기 전에 또 한번 당겨주고 노란색 실로 바꿔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반대쪽은 주황색 실이 구멍에 그대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 구멍. 실 감아서. 둘. 다음은 이 구멍의 바로 옆부분, 이 부분에 떠줄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주황색 꼬리실과 같이 떠줄게요. 꼬리실도 이쪽 사슬에 붙여서 실 감아서 이 바로 옆구멍. 이렇게. 3개 중에 2개 통과, 그리고 이게 살짝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주황색 실을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오므라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쪽에서 잡아당겨준 것보다는 살짝 더 잡아당겨야 이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부분이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더쭉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접어집니다. 힘을 좀 줘서 잡아당겨주시면 돼요. 이제 다시 또 주황색으로 바꿔볼게요. 다음 구멍에 들어가서 실 감아서 구멍에 들어가서 또 한번 잡아 당겨 주시고 다시 노란색으로 바꿔 줄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배색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게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만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은, 나중에는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일반 그냥 한길긴뜨기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쁘게 배색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 체커보드 뜰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잡아당겨주고, 이 잡아당기는 작업을 절대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럼 너무 막 느슨해지고, 나중에 완성물이 너무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제 마지막은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해볼게요. 실 감아서 또 똑같은 자리에 하나, 두 번째 구멍은 이 바로 옆부분. 이 부분에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둘. 세 번째는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V자 있죠? 이 기둥사슬이 이어져 있는 이 V자 이 윗부분에 찔러 넣어주세요. 실 감아서 부분에 한번 잡아 당겨 주시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힐 거예요. 원래 여기까지는 이제 계속 배색을 했었었는데 2단 올라갈 때이 주황색 위엔 노란색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주황색으로는 따로 배색 안 해주셔도 돼요. 그 대신에 주황색으로 한번 감고 그 다음에 노란색을 이렇게 끌어와 줄게요. 이 꼬리 주황색 실은 충분히 많이 감춰 주셨으니까 잘라 주셔도 돼요. 빠질 일은 없기 때문에 잘라 주시고 이 주황색 실을 이렇게 걸어 주는 이유는 2단으로 이 실을 가져갈 건데, 주황색 실을 같이 걸어주지 않으면 혼자 약간 외톨이가 돼서 같이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2단까지 같이 가져가 주기 위해서 주황색 실을 일단 한번건 다음에 노란색 실을 가져오면 됩니다. 다음은 척코 표시한 이 부분에 빼뜨기를 해줄게요. 척코 표시한 V자에서 단수링을 빼주시고,
초코 뒷부분, 이한 가닥만 걸어서 빼뜨기 해줄게요. 걸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노란색만 가지고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2단을 올려주기 위해서 원래는 기둥코 3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기둥코로 만든 지갑들은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이렇게. 조금 보기가 싫죠.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닌 구멍이 적게 보이는 방법으로 카드 지갑을 떠줘봤거든요. 확실히 구멍에서 차이가 있죠. 그럼 이 방법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색 실 걸고. 저 아까 1단에서 이 초코 V자의 뒷부분만 살짝 걸어서 빼뜨기를 해줬어요. 이 상태에서 살짝 느슨하게 잡은 다음 이 초코 V자의 이 완전한 V자. 이 부분. 그대로 실 찔러서 이 부분에 짧은뜨기 한번 해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해주셨으면 두 개의 고리가 보일 거예요. 이두 개의 고리 중이 앞에, 이한 가닥 살짝 걸어서 빼주고 실 감아서 이두 개의 고리 통과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실 감아서 사슬뜨기 하나 해줍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한개 긴뜨기 하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초코 표시해줍니다. 고리 바로 밑 V자에 초코 표시해주시면 돼요. 실을 감아서 이 V자에 찔러주고 실 감아서 이 상태에서 또실 바꾸기 전에 당겨주고 주황색 실로 바꿔줍니다. 실 감아서 뭔가 3개 좀 해줄게. 실 감아서 계속 이 방법이 반복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잡아당겨주고. 이제 2단의 앞면 이렇게 다 떠줬고, 이제 2단의 뒷면 떠볼게요. 똑같이 V자에 그대로 찔러주시면 돼요. 같은 작업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 마무리까지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2단에 거의 마무리까지 왔어요. 아까 1단에서도 노란색에서 그대로 노란색이었기 때문에 배색을 안 해줬고,
이 실을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노란색 실을 한번 감아준 다음에 이 주황색 실로 그대로 빼줬죠.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마무리해줍니다. 2단하고 똑같이 이 첫코 표시한 부분, 뒷부분만 걸어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빼뜨기를 해줄 때는 이 실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 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실 걸어준 뒤에 이렇게 노란색 실을 가져다 주고 주황색 실을 가져와 줍니다. 이렇게. 이 부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 실이 만약에 이 앞에 이렇게 와, 제가 아까 전에 가져왔다고 해서 이렇게 앞에 놓은 다음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줘버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와버리거든요. 나중에 보기가 싫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건 이쪽 밖에 살짝 놔주고 빼뜨기 해서 이 노란색 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주황색 실만 이렇게 가져와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2단이 마무리가 됐어요. 주머니가 이렇게 오므러드는 게 보이시죠? 이제 다음 단 다시 시작해 볼게요. 살짝 늘려 떠주시고, 이 전체 V자를 다시 잡아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이두 부분에 고리 하나 걸어주고, 실 걸어서 두개 통과.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또 다시 첫코 표시 해주세요. 초보자분들은 첫코 표시를 안 해주면 나중에 좀 헷갈리시니까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길 긴뜨기. 이 부분부터는 계속 반복이 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5단까지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5단 마무리 전까지 다 떠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은 빼뜨기를 해줄 건데 여러분이 어떤 색으로 빼뜨기를 하실 거냐에 따라서 실을 빼주는 색상을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 노란색으로 해줄 거기 때문에 주황색 실을 일단 한번 감고 노란색 실로 이렇게 빼줘 볼게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 끝부분에 빼뜨기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빼뜨기를 이 전체 V자에 통과해주세요. 이 하나, 둘, 세 번째 이 부분에 바늘을 전체 찔러놓고 노란색을 빼뜨기 이렇게. 이 상태에서 주황색 실은 일단 그대로 놔두고 노란색 실로만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 부분에서 두 번째 V자에 찔러놓고 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고리를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빼뜨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V자 통과, 실 가져오고 고리 통과. V자 통과, 실 가져오고, 또 고리 통과. V자 통과, 실 가져오고, 고리 통과. 통과, 실 가져오고, 고리 통과. 이 부분에서 고리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 가운데.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11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이제 아까 빼뜨기를 했던 자리에 그대로 다시 한번 빼뜨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고리가 완성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끝까지 일단 빼뜨기 다 둘러줍니다. 일단 바로 옆쪽에 빼뜨기 해주고, 이 과정을 똑같이 반복해주세요. 여기 마무리까지 3개 빼뜨기 해주셨으면 이 상태에서 실을 쭉 잡아당겨서 이 정도 한 10cm 정도 남겨준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줄게요. 잘라주셨으면 돗바늘을 가져와서 이 빼뜨기 한 자리를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마무리를 해주려면 이첫 번째 빼뜨기 했던 자리, 이 부분 있죠? 여기가 마지막 부분, 저희가 빼뜨기 했던 자리고 이 옆에 부분 V자 위에서 아래로 한번 찔러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찔러주고 실이 나온 부분을 그대로 통과해주면 자연스럽게 V자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여기서 아까 주황 색깔을 그대로 놔뒀었잖아요. 이 실도 한번 잘라주고 이 나온 노란색 실과 한번 묶어주세요. 튼튼하게 해주시려면 한번더 묶어주시고, 이 실들을 돗바늘로 이 사이사이에 속속 감춰줄게요. 주황색 실은 주황색 실 부분에 안 보이도록 감춰주시고, 잘라주시고, 이 노란색 실도 이 노란색 부분에 마저 감춰주세요. 실을 다 감춰주셨으면 단추를 하나 달아줄 건데, 저는 이렇게 원래 흰색 단추를 달아줬었고, 이 단추는 다이소에서 샀었어요. 이큰 단추 4개와 이 작은 단추들이 들어있는데, 1,000원이면 구매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이소를 갔더니 더 약간 귀여운 단추가 있길래 이번에는 이 단추를 한번 달아볼게요. 이것도 1,000원인데 약 30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원하시는 단추로 골라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실을 끼워주시고, 단추 이 앞뒷면 중에 이 부분이 더 귀여운 것 같아서 이 부분 쪽으로 달아줄게요. 먼저 이 가운데 부분을 실로 살짝 한번 걸어주세요. 걸어주고,
가운데 고리에 쭉 고정시켜서 이렇게. 첫 번째 옆부분에 꽂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이걸 1, 2, 3, 4라고 하면은 저는 2번에서 이제 3번으로 들어갈 거예요. 3번으로 쭉 넣고. 이제 1번에서 4번으로. 2번에서 3번, 1번에서 4번을 5번씩 반복해 주세요. 이 단추는 제가 처음 달아보는데, 아까 달았던 흰색 단추보다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제 5번 정도 다 해주셨으면, 이 뒷부분에서 실을 한번 걸고, 매듭 지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2번 돌린 다음에 이 부분을 잡고 바늘을 쭉 빼면 매듭이 딱 지어져요. 혹시 모르니까 튼튼하게 한번더 매듭 지어줄게요. 살짝 걸고, 실을 2번 돌리고, 이 부분을 잡고 바늘을 쭉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매듭 2번이 지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 실은 바깥쪽으로 한번 빼서 잘라주면 마무리됩니다. 아까 이 옆에 시작했던 실 부분도 보이지 않게 잘라주세요. 너무 귀여운 카드 지갑이 완성됐어요. 제가 기둥샷을 3개로 했던 지갑하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구멍이 이것도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이거하고 차이를 봤을 때 확실히 구멍이 적고 일정하게 딱 정돈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색감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카드도 한번 넣어볼까요? 처음에 넣으실 때는 살짝 빡빡할 수 있는데 금방 늘어나가지고 너무 예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귀여운 체커보드 카드 지갑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